1월 둘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패자 부활의 꿈, 경기도에선 가능합니다.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펀드가 지방정부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경기도는 은행, 대학, 운용사와 함께 총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 한 곳당 최대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 재도전 펀드가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과 사업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녹색 어머니회, 인센티브. 이런 말을 앞으로 경기도 공문서에선 볼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114개의 공공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녹색 어머니회는 녹색 학부모회로, 인센티브는 성과금이나 가산점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집배원과 택배 노동자 등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동 노동자를 위해 강추위 쉼터가 운영됩니다.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경기 지역 총 241개 기관에 쉼터가 마련되는데요.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의 공공 공간을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고 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도민에게 오는 3월까지 개방합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로가 쉼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